이제 내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딱 1년이 됩니다. 러시아가 이때를 계기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나가 있는 홍지용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뒤로 깃발이 많이 보이는데요. 희생자를 기리는 깃발 같은데 지금 어디에 나가 있는 겁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우크라이나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인 마이단 광장입니다. 이곳은 2014년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친러시아 정부를 몰아낸 유로마이단 혁명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깃발들은 이번 전쟁 이후부터 하나씩 꽂히기 시작해서 지금은 빼곡해졌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과 그들에게 남기는 글귀를 적어서 전쟁의 참상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몇 가지 눈에 띄는 사연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 이 사연은 2022년 하나는 한 명의 군인은 3월에, 다른 한 명은 9월에 숨졌는데 두 명 다 도네츠크 지역에서 전쟁 중에 숨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연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에 있는 사연인데 지금 카메라로 보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눈으로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의 할아버지가 루안스크 지역에서 숨졌다고 애도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희생자들이 이곳 광장에서 깃발로 남아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전쟁 1주년 앞두고 러시아가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현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도 공습경보가 울릴 정도로 폭풍전야의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시간 반 전 제가 나와 있는 키이우 시내를 포함해서 키이우주 전체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시내는 공습경보가 해제됐지만 주 외곽에서는 계속해서 방공망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키이우 시민들은 이러한 경보를 1년째 매일같이 듣고 있습니다. 1주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하다는 반응도 있는데요. 잠깐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Я молюсь Богу за те, щоб лягаю і встаю, і молюся за те, щоб Бог захистив наше небо від ракет летящих, від куль свистящих, від злого чоловіка. 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과 내일 러시아군이 50만 명의 병력을 집결해서 대공세를 펼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현지에 남아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도 이곳에 있는 취재진이나 교민들에게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홍 기자도 오늘 내일 꼭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취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홍지용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